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눈쟁이입니다. 아, 오늘 신규모드 나왔어요. 신규모드만 나왔습니까? 포트나이트 신규 무기, 신규 장비 두 개, 그리고 신규 모드가 나왔어요. 이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도주 모드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. 이게 뭐지? 이 모드에서는 플레이어가 보석을 찾고 도주 차량으로 도주해야 됩니다. 도주에 성공한 첫 네스코드가 매치해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네요. 한번 해봐야지. 허나 신규 모드 진짜 많이 나와요. 뭐지? 어, 이게 근거구나. 여기 가자. 저기를 털고 보석이 든 고급품이 접근하고 있습니다. 진짜 희한한 모드네. 저게 보급이구나. 오케이, 좋아. 좋지, 우리 팀이야. 아, 참. 네, 죽으시고요. 어, 이거 새로 나온 거다. 이거 점프할 수 있는 거 개꿀. 뭐야, 등에 메고 있는 거 뭐야? 아, 보석이구나. 아니야, 이게 뭐냐면 우후! 약간 이런 느낌. 어, 이거 새로 나온 거. 이거 그거예요. 바운서 휴대용 바운서. 보통 점프하는 예전 거는 점프하고 나면 떨어질 때 낙뎀 있잖아요. 근데 바운서는 낙뎀이 없잖아. 근데 이건 바운서처럼 그런 점프할 수 있는데도 낙뎀이 없는 그거예요. 아, 이거 낙뎀이 있네? 아, 이거 낙뎀이 있네? 몰랐는데? 오케이, 이거 점프력도 엄청 높음. 휴대용 바운서인데 점프력 개점. 완전 고인물템 두 개가 생겼어요. 새로 생긴 템인데 사람 얼마 안 남았네. 우리 벤에만 태우면 돼. 여기, 아, 저기가? 호호, 개꿀잼. 호호, 개꿀잼. 오. 오. 오, 개꿀. 우리 팀 싸우고 있다. 같이 가자. 야! 미쳤다. 야! 첫 판 바로 이겨버렸다. 아, 이렇게 깔끔하게 신규 모드 바로 끝내버립니다.